추워진 날씨, 어느새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. 연말인 지금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이 이벤트 대열에 대형마트도 참여했습니다. 3대 대형마트는 연말 할인 행사 진행하며 식품, 잡화, 가전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80%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평년 대비 시세가 높아진 과일들을 행사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해산물과 육류 또한 최대 50% 할인 중이고 원 플러스 원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. 하지만 일각에선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. 가격이 안 오른 제품을 찾는 것이 어려워진 요즘, 할인을 해도 체감이 잘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. 할인을 한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저기 많이 해서 좋아요.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낮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해요. 또 이미 대형마트에선 계속해서 할인하고 있었기에 체감 할인 폭이 낮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연말 할인 행사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